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불교 방송의 작년도 TV 시청 점유율이 국내 종교 방송사 10곳 가운데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연간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불교계 방송사가 전체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BBS 불교방송 TV의 작년 시청 점유율이 국내 종교방송사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3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도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BBS의 시청 점유율은 0.261%로 나타나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채널을 포함한 국내 주요 종교방송사 10곳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BTN 불교TV가 나란히 서비스를 제공해온 케이블, IPTV 등 방송 채널 종교 영역에서 불교가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우선 BBS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뉴스,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BBS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BBS의 시청 점유율은 직전 2021년도 조사에서 불교계 채널 역대 최초로 0.2%대를 넘겨 개신교계 방송인 CTS에 이어 전체 2위로 올라서는 등 해마다 큰 상승폭으로 순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CTS를 처음으로 제치고 종합 1위로 올라섰고, 불교계 3기 운영되는 채널 BTN과의 경쟁에서는 3년 연속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으로 출발해 TV 송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BBS가 케이블 TV 태동 초창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주요 종교 방송사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튜브 활성화 등으로 더욱 열악해지고 치열해진 미디어 간 경쟁 속에서 종편 방송사들의 시청 점유율이 떨어진 결과와도 상반된 것이어서 불교 후재 콘텐츠가 대중적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근래 와서 우리 이제 TV까지 해가지고 TV 방송이 전체 종교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대단히 칭찬하고 대단히 선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시청자들과 우리 임직원 모든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살심을 발해서 간음의 화신 모연의 그 현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부름을 깨우쳐서 더욱더 세계에 빛나는 BBS TV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매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방송이 그동안 포교 활동을 통해서 국내 불교 언론에 중추적인 역할도 해왔고 또 불자들에게 많은 자긍심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법과 자비의 참뜻을 통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 불교 문화 발전시키는 데큰 이바지를 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사장 등문 스님과 이선재 사장을 비롯한 전체 임직원들이 TV와 라디오, 뉴미디어 융합을 통한 원소스 멀티유저를 활성화하고 공익성,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며 BBS 후원조직 만공회가 든든한 뒷받침을 마련해 준 것이 꾸준한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서울 경기권 라디오 방송으로 출발해 현재 전국 8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2008년 개국한 BBS TV를 운영하며 방송 포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청 점유율은 전체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방송 사업자를 1년 단위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